예, 자, 이제, 우리, 도치동에서 109페이지, 지목 변경. 보기 전에 108페이지의 왼쪽에 기출문제 한번 눈으로 확인할 것. 다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것은 합병 제한 사유인지 아닌지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 자, 1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동이 다르거나 용도가 다르거나 땅 주인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2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반, 땅 표면이 이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합병할 수 없다. 3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국유토지일 때는 지분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으니까 지분이 다르면 합병 제한 사유에 걸린다. 편하게 그냥 읽어 나가시면 돼. 자, 그다음에 4번.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이며 축척이 서로 다르면은 합병할 수 없다. 그러면 5번. 합병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 등기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그러면 합병 제한에 안 걸리는 건 지분이 같으면 합병 제한에 안 걸리는 거죠. 지분이 다르면 합병 제한에 걸리는 것이고. 문제를 갖다가 합병 제한 사유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틀린 것은 합병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3번은 지분이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같으면 합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갈 줄 아시면 될것 같아. 자, 그다음에 109페이지 지목 변경의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 필지 일부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분할 신청과 함께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가로해놓고 메모하세요. 한 필지 일부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가로해놓고 한 필지 일부 옆에 형질 변경이 된 경우.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 지목 변경 용어보다 형질 변경 이렇게 하셔야지.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좀전 시간, 둘째 시간에 배웠던 분할 신청을 하죠. 분할 신청과 함께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 달라진 부분을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같이 써서 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칭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지목 변경 신청 이 60일 숫자만 체크하시면 돼. 지목 변경 사유 발생하면 60일 내 신청. 양가로 3번. 지목 변경 언제 해야 되느냐? 대상 토지 나오죠? 그 1, 2, 3번 세 가지가 지목 변경 60일 내 신청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토지입니다. 그냥 편하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 키워드. 땅 공사가 끝마쳐졌으면은 지목 변경 해야지. 이렇게 읽어 나가세요. 형질 변경 공사 준공. 2.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형광펜. 용도가 변경. 땅의 용도, 건축물의 사용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목 변경.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자, 서류 별도로 안 내니까 뭐 참고로 그냥 읽어주시면 될 거고. 넘겨보세요. 자, 문제 보세요. 지목 변경 신청 틀린 거. 110페이지.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보이시면 되겠죠? 보이시면서 읽어나가시면 되겠고. 5.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계 법령에 토지 형질 변경 키워드가 나왔네.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되면은 땅 용도 바뀌었잖아요. 지목 변경. 오케이. 3번. 전답 과수원 상호 간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용도가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사료 서류의 사본을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답 상호간은 뭐이기 때문에 그 첨부 서류가 생략됐냐면 농지 상호간이니까. 자, 그다음에 4. 지목 변경 신청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 도지사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틀린 것은 4번.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읽을 줄 아는 능력만 가르쳐 길러도 충분히 문제를 변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지목 변경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 소관청이 시군구청장이 보관하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확인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상급 권한자한테 가서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라면 틀린 거지. 누구한테 확인? 해당 지적소관청한테 확인해야죠. 4번 틀렸고.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재무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뭐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 규제 111페이지. 자, 요것도 지문 잡기밖에 없습니다. 내용 어려운 건 없고. 자, 이제 볼게요. 의.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된 경우. 자, 이제 키워드는 그거예요. 그걸 잘 트릭을 씁니다.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형광펜.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 없는 때 형광펜. 그러면 자 이제 뭐라고 되는지 한번 귀를 열고 기출 문제 들어보세요. 토지 일시적인 지형 변화로 바다로 된 경우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그 지문이 왜 틀리냐면은 일시적으로 바닷물이 차 있을 때는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뜻이 그럼 그걸 말소 해놓아버리면 다시 바닷물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반드시 영구적으로 바닷물이 차서 빠질 가능성이 없는 때만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용어 변별력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 읽어나갈 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 대상 토지. 자, 대상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토지 가능성이 없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문장. 하천에 인접된 토지는 하천 부지로 된 경우 여전히 하천에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등록 말소하지 않는다. 요거는 자 이제 실무 용어인데 굳이 시험에서는 필요 없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보세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라는 건 법적으로 말 그대로 바다는 땅이고 하천은 강이면 토지야. 그러면 한강에 인접한 땅을 한강 하천 구역으로 편입한 때는 바다가 된 거예요? 땅에서 땅인 거예요? 한강 구역에 인접한 전답을 갖다가 국가하천인 한강 구역 내로 편입을 한 거야.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그러면 그건 전답이었죠. 그럼 한강 하천 구역으로 국가하천으로 보상금 주고 편입해버리면 땅이 바다 된 거예요? 땅이 땅이 된 거야. 그럼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의 대상이 아니라 지목 변경의 대상이지. 글자 읽는 것만 주의하시면 할줄 아시면 돼. 토지가 말 그대로 토지가 아닌 것으로 되었을 때 말소의 대상이지. 토지가 뭐가 될 때? 바다로 됐을 때만 말소가 대상이 되지. 전답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편입된 경우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대상이 아니라 지목 변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용어 변별력. 자, 그 다음에 3. 등록 말소 신청. 이것도 잘 내요. 지문을. 지적소관청은 형광펜. 등록 말소할 토지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에게 형광펜. 등록 말소 신청할 것을 통지해야 된다. 자, 통지 형광펜. 그걸 잘 냈습니다. 자, 뭘잘 내느냐?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 자,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먼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말소하러 오라고 통지해 준대요. 지적소관청이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주어. 자, 두 번째. 자,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통지한대요. 지적소관청이 통지한대. 지적소관청에서 통지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두 번이나 출제를 했습니다. 통지해주는 사람 누구인지 지적소관청이. 자, 누구한테 통지해준다? 토지 소유자에게. 그러면 통지를 받으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소유자가 내땅 바다 됐으니까 말소하러 오라고 시군구청장한테 통지가 날라왔네. 그럼 통지가 날라오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소유자는 자 기간이 중요해요. 교재 보십시오. 90일 체크해 두시고 며칠 내 신청하러 들어오래요. 시군구청에 90일. 자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통지 받았는데 90일 내 말소 신청하러 안 들어왔죠. 그럴 때는 지적 소관청이 90일을 기다렸다가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받아든 경우는 통지 받은 소유자가 90일 내 말소 신청해야 되는데 90일 내 말소 신청 안 하면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소 등록한다?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등록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대로 흐름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고 양가로 5번으로 가보세요. 등록 말소 회복 통지.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바다로 되어 지적공부를 말소하거나 등록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회복된 경우,
어라, 토지 바다가 되어서 말소 등록해놨는데 바닷물이 다시 빠져버렸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고개 들어보시고. 토지가 바다가 되면은 소유권이 없어진 거임, 살아있는 거임? 토지가 바다가 돼버리면 소유권 사라졌죠? 자, 그럼 소유권 민법에서는 소멸, 물권 소멸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로 인해서 소멸? 바다 돼갖고 소멸 이렇게 부르면 되지 뭐. 바다 돼갖고 소유권,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재산은 땅이어야지만이 재산이 있잖아. 바다 됐으니까 소유권 소멸했죠? 자, 이제 그럼 갈게요. 자, 바닷물이 다시 빠져버렸어. 그러면 땅으로 다시 살아났죠? 땅만 살아난다, 소유권도 살아난다? 아니요. 땅만 살아난다. 그게 민법의 시험 문제예요. 이거 들어보셨나? 토지가 포락되면은 소유권이 포락된 토지가 다시 빠져버리면은 소유권이 다시 회복된다. 소유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토지가 바다되어서 말소했죠. 그럼 바닷물이 다시 빠져버리면은 그 땅은 무주의 토지가 되는 겁니다. 바닷물이 다시 빠져서. 그러면 옛날 주인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 당연히 안 알려주지. 옛날, 내땅 바닷물 빨아줬네? 내땅 다시 살아났네? 이게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돼버린다? 바닷물이 다시 빠져버려. 무주의 토지. 주인 없는 토지. 주인 없는 토지는 누구 거? 그렇지. 공유수명관리청. 나라 거. 나라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마무리. 그러면 바닷물이 빠져버리면 회복 등록하지요. 그러면 그 옛날 소유권자의 소유권이 살아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합니다. 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공유수면 관리청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됐고요. 자, 넘겨보세요. 자, 112페이지 복합 문제 한번 볼까? 토지이동 신청 틀린 거. 1. 공유수면 매립 준공으로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는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신규 등록 키워드가 보이셨죠? 며칠 내? 60일. 맞고.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오죠? 왜? 등록 전환은 신청 60일 내 하려면은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 토지 형질 변경이나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60일 내 등록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에 배당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지 않으면 등록 전환은 60일이라는 숫자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되고 하여야 한다는 용어가 나와서는 안 되고 할수 있다. 이렇게 가야 맞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어라, 보이시네. 공동주택부지. 그러면 합병 신청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두 개를 암기하셔야 문제를 읽어 나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합병은 임의 신청이 원칙인데, 공동주택부지와 공공용지 지목에 대해서는 합병 신청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 건축물 용도가 변경됐대요. 용도 변경됐으면 지목 변경 60일 내 신청하여야 한다. 5번. 파다가 됐네. 파다가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됐네요. 말소해놨는데 다시 바닷물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소유자는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토지 회복 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어랍시구, 얼씨구, 절씨구.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 그땅 주인의 소유권은 살아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주의 토지로서 공유수면 관리청 소유 토지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토지 회복 등록은 소유자에게 통지 안 하고, 누가 회복 등록한다 그랬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회복 등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자, 7. 축적 변경. 축적 변경 커요. 축적 변경은 지금까지 배웠던 6가지 토지이동 주제 있죠. 그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커, 주제가. 법조문도 그거 보고. 지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배웠었죠.
그거 다 합친 법전보다 분량이 더 커. 축적병력 하나 주제 자체가. 네, 엄청 큰 주제예요. 자, 가볼게요. 자, 축적변경의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자, 그러면은 축적변경, 축적. 지워졌으니까 다시 살려볼까요? 노량진녹당이 구청에 가보면 여기에 등록돼 있다 그랬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여기는 지금 임야대장 임야도. 노량진녹당 여기는 재건축해 갖고 여기는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돼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거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땅 축적 몇 가지로 우리 등록돼 있다고 저쪽에 배웠죠? 7가지. 7가지 정밀도 큰 축적 제일 높은 건 500분의 1. 정밀도 가장 작은 축적은 6천분의 1. 그러면 종전에 1번이 6천분의 1이나 3천분의 1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밀도가 이거는 작은 축적이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1번 토지대장 지적도를 관리하기가 동적구청장 입장에서는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저 지적 민원이 맨날 싸우고 치지고 받고 맨날 지적 구청 인적 맨날 찾아온다는 거야. 맨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경계가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땅주인들끼리 맨날 치고 받고 지네가 머리 아프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새로 측량 들어가는 거죠. 그럼 새로 측량 들어가면은 어디에다가 3번. 3번이 뭐죠?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3번에 등록할 때 축적은 얼마의 축적을 사용하느냐 하면 500분의 1. 이렇게. 그러면 결국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가셔야 됩니다. 뭐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1번을 갖다가 3번으로 바꾸는 행위죠. 그러면은 2번은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2번. 2번이 뭘까? 임야대장, 임야도지야. 얼마로 돼 있죠? 3,000분의 1, 6,000분의 1로 돼 있잖아. 이거는 자 새로 정밀하게 임야대장 임야도를 500분의 1로 새로 만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해야지. 할수 있지요가 아니라 없지요. 임야대장 임야도는 2번은 두 가지만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얼마? 3,000, 6,000. 그러면 이건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 500분의 1로 새로 만들고 싶으면 500분의 1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축적이 2번에는 법에 있다 없다? 없다. 2번은 3천과 6천만을 법에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축적 변경은 절대 뭐는 대상이 안 된다? 2번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걸 잡으셔야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 축적 변경 이제 하려면은 요건 어떤 요건 충족해야 축적 변경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뭐 강학상 구분하는데,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축적 변경 할수 있는 경우는, 자, 첫 번째, 둘 중에 하나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 정밀성이 화살 밑으로 돼 있죠. 정밀성이 떨어지거나. 그럼 6000분 정밀성이 높은 거에 작은 거죠. 그럼 3000분의 1. 작은 거잖아. 그럼 두 번째,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건뭔 얘기냐면 동작구청장 입장에서 노량진동 땅이 지금 1번, 2번, 3번의 장부로 관리하고 있는데 1번에 등록된 땅이 지금 만약에 지금 1번에 등록된 땅이 여러 장의 지적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같은 축적
2400분의 1이면 2400분의 1, 3000분의 1이면 3000분의 1. 하나의 축적으로 지금 일본에 등록된 땅이 지적도가 10장이 있다면, 10장의 지적도 이 땅이 등록돼 있단 말이야. 10장의 지적도가 같은 축적으로 작성돼 있어야 땅 관리가 효율적이겠어요? 1번 지적도는 3000분의 1, 2번 지적도는 1200분의 1, 3번 3호 지적도는 2400분의 1, 4호 지적도는 다시 6000분의 1. 다른 축적으로 지적도가 작성돼 있어야 땅 관리가 효율적이겠어요? 같은 축적으로 작성돼 있어야 땅 관리가 효율적이겠어? 같은 축적으로 작성이 안돼 있다는, 다른 축적으로 작성돼 있어서 1번 지적도가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본다? 통일성 결여.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 사유가 있으면 이제 축적 변경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업에 들어가려면은, 자, 요거는 소유자 신청하거나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는데 이둘 중에 하나 요건이 있으면은, 자, 첫 번째 동의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자, 사업 의결이 떨어져야 돼. 그다음 세 번째, 사업 승인이 나야 돼요. 동의, 의결, 승인. 이 절차를 모두 거쳐야 축적 변경 사업을 이제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의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자, 두 번째, 사업 의결은 작년 27년 이거 났죠. 사업 의결 어디서 해주느냐? 축적 변경위원회. 축적 변경위원회 위원수 5인 이상 10인 이내. 단, 위원회 2분의 1은 축적 변경 사업 시행지역 내 1번에 등록된 땅 소유자, 실물에겐 지주들. 지주들을 2분의 1 이상으로 임명하고 나머지는 지적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수 몇인 이상 몇인 이내? 5인 이상 10인 이내. 이 위원 중에서 과반수는 누구를 위원으로 임명하고 지주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나머지는 지적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해 주면 됩니다. 사업 시행자인 지적 소관청이. 그래갖고 축적 변경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축적 변경위원회 사업 의결이 나야 된다는 거죠. 사업 의결이 나면은, 자, 이제 서울특별시장한테, 서울특별시장한테 뭐가 떨어져야 돼요? 사업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사업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이동 단일 법조문 분량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 사업 절차는, 자, 이제 뭐를 받은 때 이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시도지사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사업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사업 들어가면은 첫 번째, 이제 어이 노량진동 동주민들 새로 측량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동사무소 구청 게시판에 사업 들어간다고 시행 공고를 내도록 돼 있어요. 자, 시행 공고 내죠. 자, 그러면 시행 공고 나면은, 자, 시행 공고 난 날로부터, 시행 공고 난 날로서부터 축적 변경 사업금 마치는 게 확정 공고입니다. 끝마쳐지는 게 확정 공고인데,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자, 저 노량진동에 일본의 땅 등록된 땅 소유자들 있죠. 일본에 등록된 땅 소유자들, 지금까지 둘째 시간에 배웠던 구청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 합병, 민원 지번으로 갈수 있죠. 그 민원을 올스톱 시켜요. 그 민원을 올스톱 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은, 언제서부터 이게 스톱이 돼요? 사업 시행 공고가 나면 이게 스톱이 됩니다. 언제까지 민원을 안 받아준대? 사업 끝나는 때까지. 사업 끝나는 때가 언제래요? 확정 공고. 예. 그러면 구청 지적과에서는 사업 들어간다고 사업 시행 공고 내면은 구청 지적과에, 저 일본에 등록된 땅 소유자들이 구청 지적과에 민원 집어넣으면 그 민원을 받아준 데에 올스톱 된대요. 올스톱 된대. 올스톱 되는 시점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시험에서 묻습니다. 사업
시행 공고 난 날로부터 사업 끝나는 확정 공고일까지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사업 시행 공고 나면은 자 토지 소유자 직접 변경 사업 시행령 내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우리 땅 새로 측량한대네. 우리 땅들 와서 이제 국가에서 와서 새로 측량해 준대네. 시행 공고 났죠? 그럼 시행 공고 나면은 직접 변경 사업 시행령 내 소유자나 소유자가 없을 때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는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땅하고 인접하는 땅 주인하고 땅을 어디를 쓰고 있는지를 땅 위에다가 다 일일이 표시해 줘야 돼. 그걸 왜 표시해야 되느냐? 이걸 표시해 놔야지만이 소유자 점유자가 표시해야지만이 소유자 점유자가 표시해는 그 지상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와서 국가에서 측량해 주니까. 당신 땅 여기까지 옆땅 주인하고 쓰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측량해 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소유자 점유자는 누구에게 의무 부과하냐?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소유자가 없을 땐 누구에게? 점유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땅 위에다 표시하도록 돼 있대. 그걸 지상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면은 이제 얘네가 땅 주인이나 거주하는 사람이 그걸 표지를 설치해 놨잖아. 땅 여기까지 옆땅 주인하고 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시해 놓으면은 이제 나오겠지 뭐. 지적 기사들이 뭐 하러? 측량하러 나오겠죠. 그럼 이제 측량하러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걸 이렇게 부르는 그걸 뭐라 본대요? 축척 변경 측량. 그럼 축척 변경 측량을 해서 자 이제 새로 경계 좌표 면적을 결정하죠. 그걸 토지의 표시. 이걸 결정하고 이걸 결정한 것을 갖다가 지번별 조서 작성을 합니다. 그럼 지번별 조서 작성을 다 하고 나면은 이 지번별 조서에 자 축적 변경 측량 전 지번 축적 변경 측량을 해서 새로 3번 토지당에 올릴 지번을 정했고 축적 변경 측량 전 1번의 토지당의 면적 축적 변경 측량에서 새로 만드는 3번의 토지당의 면적값을 갖다 대차적 형식으로 쭉 이제 정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지번별 조서라고 하는데 그 지번별 조서에 축적 변경 측량 전 면적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럼 축적 변경 측량을 해서 새로 등록할 면적은 요 3번의 토지당의 면적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면적값이 같겠습니까? 다를 경우가 있겠어요. 다르지. 새로 측량해서 정밀하게 새로 측량했으니까 면적값이 달라질 경우가 있죠. 그러면 면적값이 달라지는 경우 수는 늘어나는 소유자도 있고 줄어드는 소유자도 있겠지 뭐. 그러면 다섯 번째. 지번별 조서 작성을 하면은 뭐 해야 된대요? 면적 증감 처리를 해야 된대. 이 면적 증감 처리를 하고 나면은 사업금 마쳤다고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알리는 확정 공고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 공고 낸 시점이 토지의 이동 시점입니다. 즉, 저 1번에 등록된 땅 새로 땅,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새로 정해지는 시점이 언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확정 공고 나면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풀리는 거죠. 뭐가 풀려요? 민원이 풀리는 거지. 민원 다시 이제 받아주는 거지. 이때서부터 이제 다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5번. 뭐를 해야 확정 공고를 낼수 있어요? 면적 증감 처리를 확정 공고 낼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또 만만한 얘기가 아니야. 면적 증감 처리해 주는 행위를 갖다가 이끌어서 뭐라 본다? 청산 밟는다. 이렇게 불러요. 청산 밟는다. 자, 그러면 청산 밟아 볼게요. 자, 면적 증감 처리를 하려면 첫 번째
자, 뭐를 결정해야 되느냐면 요거부터 결정해야지 뭐. 뭐부터 결정해요? 제곱미터당 단가가 나. 제곱미터당 25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35만 원인지 그게 나와야 곱하기 증가된 면적 곱하기 감소된 면적 해갖고 1번 집필지 소유자는 120만 원 줘야 돼. 2번 집필지 소유자에게는 80만 원을 걷어와야 돼. 그걸 결정해 나가지. 이걸 이제 총상금 산정이라고 하잖아. 산정 작업하려면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오죠. 이걸 시험에서 자주 물었어. 제곱미터당 단가를 어디에서 정해 줄까요? 이걸 시험에서 물었습니다. 제곱미터당 단가는 어디에서 정해 주냐? 저기 위원회. 위원회 이름 한 군데밖에 없는데. 뭔 위원회? 그러지. 축적 변경위원회. 그럼 축적변경위원회에서 그 제곱미터당 단가를 결정하려면 그 가격을 갖다 현지 가격을 조사해야죠. 그 조사는 누가 하느냐? 사업시행자가 조사하는 거야, 또. 사업시행자가 누굴까? 이거 사업하는 사람. 그렇지. 동작구청장이 조사해야 돼. 자, 제곱미터당 가격 조사는 누가 하는 것이고요? 지적소관청이. 어디에서 제곱미터당 가격 의결하는 것이고? 축적 변경 뒤집어서 두 번이나 냈어. 조사하는 사람하고 의결해 주는 데를 뒤집어 까서 두 번이나 냈단 말이야. 조사는 어디에서 한다? 지적 소관청이. 어디에서 제곱미터 가격 의결해 준다? 축척 변경위원회. 그러면 가격 조사를 할 때는 동작구청장인 지적 소관청 언제 기준으로 저 1번 지역의 가격을 조사하느냐?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가격을 기준으로. 언제 기준으로?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해서 어디에 제출? 축적 변경위원회 제출하면 축적 변경위원회에서 그 제곱미터당 가격을 의결해 줍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왔죠? 그럼 그걸 갖다 자 증가된 면적 곱하기 감소된 면적 곱하기 하면은 지급할 액수 그다음에 징수할 액수 그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정되면 청산금 산정 다 됐다고 공고해야죠? 그러면 이 공고를 내고 나면 이제 개별 땅 소유자들에게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돈 주겠다고 지급 통지, 수령 통지해야죠? 그러면 지급고지, 수령 통지 요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급고지, 수령 통지 받은 사람들이 청산금을 갖다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돈 내라고 고지받은 사람들은 가서 돈을 내야겠죠? 돈을 자 주겠다고 통지받은 사람들은 지적소관청에 돈을 줘야겠죠? 그럼 다시 한번 지급 자 돈을 내라고 납부고지 받은 사람들은 돈을 갖다 내야 되는 건 누가 내야 돼요? 소유자가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청산금을 받아가라고 면적이 줄어든 소유자에게는 180만 원 미안해 180만 원 줄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령 통지하는 것이죠. 누가 줘야 된다? 지적 소관청에 줘야죠. 그럼 이게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에 아니라 지난달까지는 지급을 갖다가 하고 수령을 하는데 그러면 이건 이거지. 납부는 돈을 내는 거잖아요. 면적 늘어난 소유자에게. 이거 몇 월이나 납부했냐면 3월. 수령은 면적 줄어든 소유자에게 동작구청장에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 지자체 재원으로. 이걸 줘야 되는 거잖아. 요거는 싸가지 없기 6월이나 줬어요. 이렇게. 그럼 지네 돈 내라는 사람은 3월이네요. 갖다 내고 그 받은 돈을 갖다가 줘야 되는 것은 따블로 6월이나 이걸 지급했었어요. 이 상식적으로 법이 제대로 된 법이 악법이에요. 악법이지 악법. 악법이니까 이 악법을 갖다 개정했잖아요. 이렇게. 이래야 맞을 거 아니요? 내야 되는 사람 줘야 되는 사람 기간이 같아야지. 지네가 국가가 돈 뺏어갈 때는 빨리 뺏어가고. 줘야 될 거, 국민들한테 줘야 될 거는 니밀 기간 미뤘다가 6월 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난달서부터 바뀐 얘기예요, 이게. 그제, 이게, 자, 거기 수정된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지난달에 바뀌는 게 어쩔 수 없어. 보시면은
수정하셔야 될게 있어요, 숫자가. 117페이지. 자, 117페이지의 상단에 디귿 리을, 다음에 리을에 A, B 돼 있죠? 거기 고정하시면 돼.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사람 돈 내라고 고지 받았죠? 3월이 이게 이제 지난달서부터 바뀌었다는 겁니다. 몇 월로? 6월. 네. 그거 하나가 바뀐 사항이에요. 올해 바뀐 사항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청산금 납부 수령, 이거 업무 끝나고 나면은, 자, 사업금 마쳤다, 뭘 낸다? 확정 공고. 그 확정 공고 내는 시점이 뭐한 시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확정 공고 이후에 이제 뭐를 해주면 되냐? 이거 해주면 돼. 3 이렇게 쓰면 이제 같이 얘기가 되겠죠. 뭐를 정리해 주는 거야?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 하고 좀 전에 이제 없었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그럼 우리 아까 오늘 첫째 시간 거꾸로 배웠잖아. 지적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느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만들어 준다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 완료했다는 지적 확정 측량 지역하고 또 하나 축척 변경 측량 지역에 대해서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축적 변경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자, 등록사항 정정 교재 119페이지. 자, 축적 변경 문제 거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118페이지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 설명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 자, 거기 들어보세요.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랴. 그러면 이것과, 왜 1번이나 2번 사유가 있어야 축적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라는 것은 1번 사유겠어요? 2번 사유겠어요? 2번 사유잖아. 그럼 동작구 노량진동에 1번 안에 지적도가 30장 있는데 1호 지적도는 6,000분의 1, 2호 지적도는 2,400분의 1, 3호 지적도는 1,200분의 1 이렇게 관리되고 있으면 이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통일성 결여라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색이 이렇게 뒤집어. 자, 2번 축적 변경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사유 동의 보이세요? 동의 이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요건이 있으면 축적 변경하려면은 동의 의결 승인인데 지금 요거만 따로 떼어서 문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소유자 몇인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맞잖아. 됐죠? 그다음에 또뭐 있어? 3번. 축적 변경 시행 지역에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 난 날로부터 현재 본인이 소유하는 땅과 인접하는 땅을 어디를 점유하는지를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된다. 며칠 내에? 30일 이내. 기간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4. 그 경계점 표지를 언제 설치하라고 의무 부과하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시행 공고가 나면. 자, 4번.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된다. 맞아요? 지금법으로는 이제 맞아. 지금법으로는 이제 맞아. 이렇게 해야지. 답이 없음. 이렇게 가셔야지. 지난달부로 바뀌었어요. 이게 또. 지난달부로. 자, 그 다음에 5번.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는 이거 끝났대네. 이거 끝나면 뭐 해? 그걸 뭐라 하지? 이거 끝나면 5번 끝나고 나면 사업금 마쳤다고 뭐 해? 확정 공고 내는 거야. 그 시점이 뭐한 시점? 토지 이동 시점. 이렇게 해놨잖아. 편하게 그냥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오늘 마무리 119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자, 등록상 정정 의의 보세요. 지적 공백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거나 지적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등록상 정정은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가 형법편입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신청 형광펜.
지적소관체 직권에서 직권 형광펜. 그럼 지적 공백 기록상에 오류가 있으면 소유자가 정정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2번 지문잡기. 특히 등록상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 경계 면적 변경되는 경우 형광펜. 인접 토지 경계 면적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 절차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을 첨부 형광펜. 뭐와 뭐의 변경 가져올 때 정정 신청할 때 승낙서 확정 판결서를 첨부하는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와 뭐 변경 가져올 때 경계와 면적의 변경 가져올 때 첨부하는 서류가를 눈으로 익히시면 돼. 자,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정정. 1.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거기에서 기억번에 A번을 지금 정리하고 내려온 겁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인접 토지 경계 면적 변경 가져올 때, 뭐를 첨부? 인접 토지 소유자 승낙서 확정 판결서 정본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는 뭐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20페이지 경계 정정과 유치 정정 구별하는데 뭐 굳이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될 얘기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키워드는 그 핵심 체크 밑에 지적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찾으셨습니까?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자, 형광펜을 쫙 끄시고 단답으로 제일 많이 물었던 주제입니다. 등록상 정정에서. 자, 직권에 의한 정정은 지적 소관청이 자기 스스로 국가 공무원이 그 정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가 그 기억번에서 몇 번까지냐? I번까지 있죠? 그걸 단답으로 출제를 합니다. 다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8가지 사유, 4가지를 제시하고 아닌 사유 하나를 제시해서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걸 봐주셔야 되는데, 그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 정정하는 사유 옆에다가 공간 딱 쓰세요. 그 8가지를 갖다 암기하려고 대들어서는 안 되고 옆에다가 쓰세요. 두 번째. 이걸 이해 못하면 그걸 다 암기하고 대들고 들어가야 돼, 시험에. 암기를 안 하려면 쓰시라는 거예요. 암기를 안 하고도 맞추려면. 자, 얘들아. 여기서 니가는 여러분 입장에서 니가 해야 돼. 여러분들은 땅 주인이죠. 그럼 니가는 누구야? 내 땅을 공적 장부에 관리하는 사람이 니가잖아. 누구야? 그렇지. 동작구청장. 그러면 동작구청장, 지가 잘못해놓고, 그래갖고 오류가 생겼어. 그럼 여러분한테 책임 전가해서 정정 신청하라고 하겠어요? 지가 알아서 정정하라는 거야. 지가 알아서 정정하라는 거야. 누가 잘못한 경우는? 동작구청장이 잘못한 경우는 민원인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게 직권정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자, 동작구청장은 잘못이 없는데, 그 오류를 발견해서 동작구청장이 그거를 소유자에게 안 알려주고 정정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민원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누가 정정하도록 돼 있대요? 법에서 공무원인 구청장이 알아서 그걸 정정하도록 돼 있대. 예,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이제 A번 보세요. A번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고개 들어보세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 해갖고 오류가 발생했어. 그럼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누가 작성하는 거냐? 구청장이 작성해. 그 다음에 토지대장 지적도 정리하는 게 지적정리잖아요. 그거 누가 작성해요? 구청장이 작성하지요. 그럼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의
기록한 내용대로 그대로 대장 도면에 옮겨갖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옮기는 과정 중에 잘못 옮겨갖고 대장 도면에 정리해놨어. 그거 소유자가 잘못한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누가 정정하라는 거야? 지적소관청이 직권. 그러면 비번 봐주세요. 일일이 뭐다 하기는 힘들고,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줄 알아요. 2번. 비번, 비번. 읽어보셨어요? 비번 직권정정 사유 법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들어보세요. 뭔지 한 번을 이해해보라는 겁니다. 그거 네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민원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이거잖아. 비번 사유가. 민원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유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정정할 수 있지. 이렇게 읽어나가서 대입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자 이제 마무리. 자, 마무리는, 자, 여러분들, 어디를 봐두셔야 되느냐. 우측에 문제 보면서 마무리하자. 121페이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백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뭐로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한 사유가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아이, 잘 됐네. 이거 지금 연습하는 거 나왔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어보시고. 읽어보셨습니까? 그 감이 있어야 돼. 사람 상식이라는 건좀 알고 살아야 되나. 법을 몰라도. 그 거기 들어. 토지대장 정보처리 시스템 전산기록물을 뭐라고 불렀죠?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불렀죠? 그거 누가 그거 입력해놨지, 그거? 토지대장 컴퓨터에 기록물을 그거 누가 입력해놨어? 지가 입력해놨잖아. 그럼 입력을 거기에 전산기록물 잘못 입력했어. 땅주인이 잘못 입력했어? 아니면 구청은 네가 잘못 입력했어? 네가 잘못 입력했잖아. 그럼 누가 정정해? 네가 정정해야지. 이렇게 속으로 그냥 찌르면서 읽어나가면 돼. 자, 보다 2번. 누가 다르게 정리했어? 네가 다르게 정리했잖아. 네가 다르게 정리했잖아. 대장 도면을 내가 정리하나? 소유자가 정리하나? 구청 내에서 네가 정리하지? 읽어나갈 줄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됐죠? 거기 들어보세요. 이건 이제 제일 어려웠을 때 시험 문제입니다. 구청장이 대장 도면을 정리할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갖고 정리하는 사유는 없어. 참고로. 구청장이 대장 도면을 정리할 때 뭐를 갖고 정리할 수는 없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갖고 정리할 수 있는 사유는 없어. 토지 이용 계획원에 나오는 사항이 대장 도면에 기록되는 사항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서 제일 어려웠던 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대장 도면 작성 구청장이 했죠? 그럼 잘못 작성한 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정정하는 거다.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5번 지적도 임야대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뭐가 잘못됐대요? 경계 위치가 잘못됐으면은 이거는 민원인의 이해관계 영향이 없는 사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읽어나가실 줄 아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지적 정리 쪽을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고. 예, 오늘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